이번에는 그 웹엑스 인스톨하고 저희 그 이야기하는 스페이스라고 그러는데 웹엑스 스페이스에 들어오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사이트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냥 뭐 웹엑스 PC 버전 다운로드 하고 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윈도우즈용에 32비트, 64비트 모바일 버전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에서 다운로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도 웹엑스는 쓰실 수가 있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녹화 강의를 해놓고 나서 외부 나가 있을 때는 저는 스마트폰으로 웹엑스 미팅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럼 다운로드를 하면 이렇게 웹엑스 화면을 보여줘야 되겠네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웹엑스 폴더 밑에 웹엑스라는 것이 실행이 됩니다. 웹엑스 하나 깔려 있고요. 그걸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게 돼 있고요. 제가 하나의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놨던. 저는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딱 하게 되면 이메일 주소로 그걸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하게 되면 액티베이션을 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 코드 번호를 치게 하게 돼요. 코드 번호를 치고 Get Start Now 하게 되면은 웹엑스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웹엑스 실행을 하면서 거기 패스워드를 개별적으로 만드시면 되겠고요. 네다 카드하고 웹엑스의 패스워드는 서로 달라도 됩니다. 그런데 뭐 같이 저는 같이 만들어 놨어요.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까먹으니까 여러 개 있으면 여기를 들어가시면 요렇게 뜹니다. 요렇게. 그래서 지금 여러 이제 스페이스를 자기가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요 스페이스를 원래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요거 하나만 나옵니다. 웹엑스 스페이스 요거 하나만 나오고요. 지금은 제가 22 summer ITN이라고 해가지고 요 스페이스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스페이스에 제가 GD홍을 가입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딱 치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22 summer ITN 스페이스를 시작합니다. 만드니 민성원이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만들어 놓고 여기 이메일 주소고 내가 웹엑스를 만들어 놨다는 거를 우리 스텝 김혜영 선생님한테 이메일로 알려놔주세요. 그럼 김혜영 선생님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여러분을 이제 등록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22 summer ITN이라고 하는 스페이스에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사용자에 대한 상태도 볼수 있고요. 온오프 상태, 그다음에 컨텐츠 보내고 받은 거할수 있고, 여기서 파일도 여기서 보낼 수 있고요. 화면 캡처도 보낼 수 있고, 텍스트 쓰고 뭐 여기서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에 대한 걸로 서로 이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직 제가 읽지 않았는데, 읽으면 여기 제가 읽었다는 것인데 표시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을 웹엑스를 통해서 우리가 워크스페이스를 같이 쓸 거고요. 제가 여기 통해 가지고 채팅하면서 여러분들 공지사항도 여기다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것저것 많이 이제 하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저희 쓰는 것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동료들하고 만들어서 쓰실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상당히 시스코에서 만든 그룹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